또 한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부자 팔자로 이제 부자로 만약에 태어났어요. 팔자가 부자라서 부자로 막 계속 사는 건지 거제로 태어나도 이제 성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지. 네, 그런 팔자에 대해서 좀 우선은 이런 말이 있어. 무속에는 부자는 항상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타고난 팔자가 바뀌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갑자기 배나무로 바뀔 수는 없잖아. 네. 감나무로 바뀌어? 굉장히 그거는 대단한 그거잖아, 그지? 그렇죠. 네. 그럴 수가 없어. 근데 부자로 살다가 왜 갑자기 사람이 가난해지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가? 팔자가 바뀐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야. 즉 사과나무라는 그 나무가 배나무로 바뀌진 않지만 동그란 모양이나 네모양 모양으로 바꿀 수는 있잖아. 예. 그러니까 팔자를 바꿀 수 있다. 팔자가 바뀐다는 개념이 아니고 모양이 바뀐 건 뭐냐 그러면 운이라는 거지. 운. 운은 뭐냐면 당신은 초년에 고생해야 됩니다. 초년 운이잖아, 그지? 중년에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중년 운이고 아 말년이 참 좋네요. 말년 운이잖아. 그 시점과 타이밍과 운의 흐름을 잘 타게 되면 굉장히 잘 살았던 부자도 흐름을 잘못하면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살아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부자가 평생 영원히 부자가 되지가 않고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 계속 가난하지가 않는다는 거. 거기에 또 중요 요소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부부지. 부부야? 부부. 왜 부부냐? 남편이 원래 타고나기에 팔자가 원래 그냥 고만고만해. 그냥 쫙 열심히 했는데 돈도 안 벗고 힘들고 이런 팔자야. 근데 결혼했어.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이 이제 결혼 당연히 했겠지. 부인 팔자가 어떤 팔자냐면 가만히 있어도 남편을 돈 벌게 해주고 뭐 재물을 벌게 해주고 이런 팔자야. 이런 팔자를 만나게 되면 남편이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잘 풀릴 수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부잔데 부인이 가난할 수는 없잖아.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이 가는 거잖아. 한 사람만 좋으면은 내가 아무리 힘들게 가난하게 거주로 살 팔자라 해더라도 부인에 의해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남편 사주가 부인의 운을 깎아먹는 그런 팔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무리 부인이나 남편이 팔자가 아주 좋은 팔자라 하더라도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는 거에서 핵심적인 거는 천여총각이야 원래 자기 운대로 간다 치더라도 운대의 흐름을 잘 맞춰서 모양만 잘 바뀌고 타임만 잘 맞는다면 상대 배필자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이 팔자가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사는 팔자가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는 바뀌진 않지만 운은 분명하게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 해도 희망이 있다는 거지. 배필자. 그래서 낙심할 거 없다. 포기할 거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희망 갖고 살자. 희망을 갖자. 그거지. 알겠습니다.